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는 2021년도 네. 한 살 더 드신 나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6살 우리 병자생, 62세 경자, 48 갑인, 59세 계묘, 34살 무진, 45 정사, 그 다음에 44살 무어생이 있고요. 네. 66세 병신, 30살에 임신, 네. 53세 기유, 네. 40살에 임술, 네. 39에 개해.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네. 가만히 들어보면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했을 거예요. 나이가 약간 좀 후반부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차피 좋은 거잖아요. 예, 좋고, 일은 이제 인연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혼들한테는 결혼할 인연이 들어오고요. 네. 혼자 계신 분한테는 좋은 친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재혼을 할 수 있게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양다리? 양다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 운이 문이 조금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분들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인연줄이 있을 때에는 또 좋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범위거든요. 꼭 결혼이 연관이 아니더라도.